사건 당일 아침 경찰 조사에서 남편 백경환 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2009년 7월 6일 오전 5시경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폴을 벨때 쓸다슬 갈았습니다. 나는 당시 살림 하청을 받아 풀 베는 작업을 했고, 아내 최명자 씨는 순천시청에서 하는 희망근로를 다녔습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에 대문 옆에 있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주차한 봉고 트럭 뒤에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고, 봉지 안에는 막걸리병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입니다. 백 씨는 비닐봉지를 뜰 방에 놓고 부엌에 있는 아내를 불렀고, 남편은 바로 트럭을 몰고 일터로 갔습니다. 부인 추 씨는 자전거를 타고 일터를 향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현장에 먼저 나와 있었고, 아주머니는 추 씨가 자전거에서 비닐봉지를 꺼내는 것을 보고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추 씨는 아침에 누가 갔다 갔네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자네가 애쓴다고 누가 갔다 왔나 보네. 추 씨를 비롯한 3명의 아주머니들은 풀베기가 시작됐고, 오전 일을 하는 중추 씨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잔 마실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오전 9시경 휴식이 시작되자 추 씨는 막걸리 한 병을 가져왔는데, 두병 가운데 조금 진한 색깔의 막걸리 병을 땄습니다. 추 씨는 둘러앉은 3명에게 막걸리를 먼저 따랐는데, 막걸리 색이 갈색인 것에 대해 사람들은 칡술인가라고 했고, 추 씨가 먼저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사람들은 모두 거품을 물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잠시 후 119가 출동했습니다. 4명이 가까운 구례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최 씨를 포함해 두 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후 순천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약 45일이 지난 시점에 범인을 찾아낸 것은 바로 검찰이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순천경찰서가 한달 넘게 뚜렷한 물증을 찾지 못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강력 사건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는데, 당시 순천지청은 순천경찰서의 수사 중단과 모든 사건 관련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경찰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검찰이 신속하게 남편 백경환과 그의 막내딸에게 자백을 받아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살인의 동기는 놀랍게도 부녀 간의 성관계가 원인이었습니다. 검찰은 남편 백경환과 그의 막내딸 백희정 부녀가 약 15년 전부터 성관계를 해왔는데, 죽은 최 씨가 이를 알고 부녀를 나무랐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자백을 받은 나흘 전부터 범행 준비했다는 부녀의 자백은 이렇습니다. 7월 2일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백경환 씨는 오후 6시쯤 부인 최명자 씨를 태우고 순천으로 향했습니다. 약 40분을 달려 순천 시내 한 식당에 도착했고, 백 씨는 부인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평소 부인이 잘 먹는 국밥을 사줬고, 국밥을 먹고 막걸리 3병을 구매했습니다. 마을 앞 슈퍼에서 막걸리를 사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순천에서 산 것이라고 합니다. 오후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구매한 막걸리 3병 가운데 2병만 부엌 냉장고 안에 보관했고, 나머지 한 병은 거실에서 나눠 마셨습니다. 7월 3일, 남편 백경환 씨는 부엌 냉장고에서 막걸리 2병을 꺼내고, 마당을 지나 막걸리를 창고로 가져간 백 씨는 창고 왼편 선반 구석에 보관한 청산가리 봉지를 꺼냈습니다. 청산가리는 약 17년 전에 구매한 것이었으며, 벌레를 잡을 때 한번 사용하고 나서 남은 것을 선반 구석에 그동안 보관했다고 합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8시, 백희정 씨는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는데, 숨겨둔 면장갑과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를 옥상 한쪽에 두고 창고에서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챙겨왔습니다. 면장갑을 양손에 낀 희정 씨는 청산가리 2숟가락을 막걸리병 안에 넣고 흔들어 섞었습니다. 그 막걸리는
부엌 냉장고 채소 보관실에 숨겼던 것으로 희정 씨는 그날 막걸리를 냉장고에 둔 채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7월 5일 일요일 오후 8시 30분 희정 씨는 부산에서 돌아와서 마을 앞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7월 6일 오전 2시 30분쯤 잠에서 깬 희정 씨는 냉장고에 보관했던 막걸리 두 병을 꺼내 지문을 없애고 마당 화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시각이 오전 3시쯤이었고 집 밖으로 나가 하천에 청산가리 봉지와 면장갑, 마당에 있던 종량제 봉투에 버렸습니다. 이상이 부녀가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이었고 검찰은 부녀를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판결을 위해 피의자 자백 내용이 얼마나 타당한지 먼저 검토를 하고 1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이 검찰의 한 자백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판결은 무죄가 됐습니다. 하지만 1년 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엎었고 피의자 자백이 타당하다며 각각 무기징역과 20년형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자백이 타당하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무죄에서 무기징역과 20년형으로 바뀐 사건에는 많은 의문점이 남았습니다. 순천 막걸리 사건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자백을 받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판결했지만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검찰은 자백 말고 다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놓고 부녀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녀와 가족은 재수사를 원하고 가족과 친척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범행 도구는 막걸리와 청산가리입니다. 첫 번째 증거인 막걸리를 보겠습니다. 용의자 백씨는 검찰에서 막걸리와 청산가리 구입처를 자백했지만 검찰은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백씨가 7월 2일 순천시내 아래시장 식당에 막걸리를 샀다고 했는데 이곳은 순천시내에서 유명한 식당입니다. 백씨는 식당 남자 주인에게 국밥과 작은 막걸리 750ml 3병값을 계산했는데 식당 주인은 막걸리 큰 병 900ml를 주로 취급하고 작은 병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식당 주인은 큰 병이 이윤이 더 남기 때문이라고 하며 그 증거로 식당 장부까지 보여줬습니다. 현장으로 나간 검찰은 이 식당 냉장고에서 작은 막걸리 8병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는 900ml 막걸리만 취급한다는 식당 주인 주장과 달랐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 작은 막걸리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8월 15일 순천만 갈대밭 축제 때 행사에 쓰인 막걸리가 남아 통장에 구매를 부탁했다고 하며 20병을 10,000원에 주고 샀다며 장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750ml 막걸리가 납품 과정에서 섞여 들어올 가능성을 봤습니다. 두 번째 증거로는 청산가리입니다. 부녀는 범행에 쓰인 청산가리를 어디서 구했던 것일까요? 검찰의 공소장에는 백씨가 17년 전에 청산가리를 이씨에게 얻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주변에 나이가 제법 든 선배들에게 예전에 유통되던 청산가리에 관해서 물어봤다고 하는데 17년 전에 유통되던 청산가리는 가루 형태가 아니라 덩어리였다고 했습니다. 부녀의 진술에 따르면 17년간 보관한 청산가리는 백색 가루 형태였습니다. 이들 부녀는 17년 동안 청산가리를 신문지와 비닐봉지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백씨가 17년간 허름한 창고 안에 보관한 청산가리는 여름 장마철을 17번 겪었고 종이는 산이나 염기와 접촉하면 변색하고 부서졌을 것입니다. 또한 공기에 노출된 청산가리 가루는 약한 살구색 또는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하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막내딸 백희정 씨가 막걸리에 탄 청산가리 가루는 결코 백색일 수 없습니다. 사실 청산가리는 백 씨가 4년 전에 샀던 것인데 검찰이 17년 전으로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것은 청산가리를 줬다는 이 씨가 10년 전인 1999년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막내딸 백희정 씨가 사건 이틀 전인 2009년 7월 4일
오후 8시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백희정 씨는 검찰 현장 검증에서 막걸리병에 청산가리를 넣던 당시 캄캄해서 라이터를 켰다고 하면서 그 포즈를 보여줬습니다. 희정 씨는 오후 8시쯤 면장갑,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 막걸리, 청산가리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장갑을 착용하고 캄캄한 곳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탔다고 했습니다. 희정 씨는 같은 시간에 휴대폰으로 텔레뱅킹을 하고 있었고 검찰 주장대로라면 백희정 씨는 한 손으로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쥐고 계좌를 계속 확인한 셈이니 이것은 보통 사람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희정 씨는 7월 4일 저녁에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고 나서 채소 냉장고 칸에 보관했습니다. 막걸리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는데 기상청 기록을 보면 2009년 7월 4일 순천은 29.8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백희정 씨가 창고에서 막걸리를 확인한 것은 7월 3일 저녁이었는데 막걸리를 이튿날 저녁까지 밀폐된 창고에 방치했다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24시간 가까이 막걸리를 실온 보관했고 이후 채소 냉장고 칸에 넣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막내딸 백희정 씨가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를 마당에 갖다 놓을 동안 어머니가 인기척 소리에 단 한 번도 깨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인 2009년 7월 6일 백희정 씨는 오전 2시 30분경에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문을 열고 집 뒤편 풀숲으로 갔고 현관문을 통해 다시 집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현관문을 열고 마당 앞에 막걸리를 내놓았고 마을 주변 하천에 청산가리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 새벽 백희정 씨는 현관문을 총 4번을 열었는데 희정 씨는 당시 엄마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는 동안 한 번도 깨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개가 짖지 않은 것을 증거물 은폐를 위한 출입이 없었다는 근거로 보았습니다. 이렇듯이 검찰은 부녀가 머리를 쓴 지능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들 부녀는 범행 방법을 1차와 2차에 나누어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딸 백희정 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희정 씨의 정신 감정 결과는 희정 씨는 IQ는 74, 아버지 IQ는 86이었습니다. 즉 뭔가 치밀하게 계획을 하기에는 부녀 모두 부족한 상태지만 검찰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질환으로 치료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고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백희정 씨가 머리를 써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희정 씨는 동네 아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그를 고소했지만 백희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추행은 없었다고 또 번복을 했습니다. 이후 백희정 씨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동네 아저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것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지능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쉽게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부녀가 살인을 저지른 동기인 부녀 성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사건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공소장은 15년 전부터 지속된 부녀 성관계를 살인 동기라고 합니다. 피고인 백 씨는 피고인 백희정을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닐 무렵부터 성추행을 하여 오다가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백희정과 성관계를 가져오면서 이를 눈치챈 피해자 최 씨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오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들은 검찰에게 죽은 최 씨가 부녀 성관계를 알고 10년간 어떻게 한 집에 사는 게 가능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만약 백희정 씨가 15년간 성폭행을 당해왔다면 살해 대상을 아버지로 삼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의문이 남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녀 성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녀 자백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형
형사들도 경찰과 검찰 조사가 다르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범인들 대다수가 경찰에서 부인은 하더라도 검찰청에 들어가게 되면 자박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이들 부녀는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사실 백희정 씨가 가장 싫어했던 대상은 두 언니였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에 올 때마다 늘 동생에게 잔소리와 훈계를 했기 때문에 언니들에게 잔소리를 들어왔고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백 씨 집안에 정신병을 앓았던 가족력이 있어서 그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백 씨 부모님은 정신 이상인 큰아들을 치료하고자 재산을 모두 쏟아부었고 정신질환 증세는 그 다음 세대 백희정 씨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증언이 사실이라면 언니와 할머니가 함께 살면서도 부녀 사이에 벌어지는 지속적인 성폭행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건 내용은 파고들면 들수록 불편한 감정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내용은 장례식장에 각티슈를 들고 온 의문의 남자의 수상한 부분과 나머지 의문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콜드케이스 크리스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